국내외 바이오와 케미칼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케미칼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들의 현황과 함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의 향방,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선진국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해부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현황, 그리고 주가 향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에서는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이 개발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글로벌에서 비만 그 치료제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 덴마크 기업인데요. 이 두 기업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주가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10여 년 이상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훨씬 이 두 기업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급격하게 이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의 이제 대표 그 기업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글로벌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시가총액이 크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일라이 릴리를 아시는 분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도 있는데요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당뇨하고 비만에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그다음에 판매하는 의약품도 당뇨하고 비만만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에서는 비만 치료제 정말 핫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제법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과 동행하는 비만 치료제 매출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매출액 특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바이오 기업 또한 이 매출액 추이를 잘 이제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에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특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앞에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 2022년 그 예상에 대한 거는 위고비만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일라이 릴리 그 비만 치료제는 지금 임상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을 끌었냐? 작년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이 마운자로가 승인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이 비만 치료제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그다음에 위고비 그리고 이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의 같은 그 성분으로 이어지는 터제파타이드인데요. 이 세 개의 약물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100kg의 이 성인을 이 체중 감소되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싹센다는 약 한 9kg, 그다음에 위고비가 한 15kg. 그리고 이 터제파타이드 일라이 릴리께 약 한 20kg.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 직접적으로 비교한 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체중 감소 효과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2030년이 되면 약 30조 원, 이 두 가지 의약품만 가지고 위고비하고 터제파타이드가 30조 원의 시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약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은 이때쯤 되게 되면은 약 60조 원 시장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파이자 CEO죠. 엘버트 블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GLP-1 특히 이 비만제 치료제 시장은 약 9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이 빅파마들도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유명인들 아니면 인플루언서들 이제 관심 많으시죠? 이런 사람들 중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킴 카다시언 이런 사람들이 위고비,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이제 투약을 했다.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로 해서 살을 뺐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그 지수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여기 해당하는 그 치료제인데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더 우상향을 하게 되고 더 관심이 더 많아졌다.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커나갈 것이다. 그리고 없던 시장이 이렇게 지금 생겨난 걸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매출액 추이만 봐도 아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이제 두 개의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임상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는 두 개의 기업이 더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엘버트 블라 말씀드렸지만 파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암젠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암젠이 또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면서 초임상이죠. 임상 1상에 대한 발표였기 때문에 초임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격하게 이제 또 반응을 했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GLP-1 특히 GIP 이런 관련 호르몬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그 분비와 관련된 이런 호르몬인데요. 여기에 대한 치료제,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커나갈 것이고 앞서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파이자. 파이자는 두 개의 약물이 지금 개발 중인데요. 파이자는 올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두 개 중에 이 한 가지 약물만 선택해서 그 치료제로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임상 3상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암젠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지만 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한 아까 100kg 그 비만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온 게 약 한 15kg 정도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임상은 계속 진행되면서 더 좋은 데이터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도 일라이 릴리 승인도 좀 더 오래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당겨진다면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빨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와 암젠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케미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홍선 대표님,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방향성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림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원래 보면은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은 처음 이렇게 원래 당초 계획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개념 계획을 하면은 중국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국제유가, 천연가스 그걸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이제 화학과 철강 제품들 가격은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만든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은 중국이 오프닝하기 전에 이미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급등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지금 한 상태에서 중국이 뛰어든 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중국이 생산과 소비를 개시하면서 지금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고물가 상태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상태인데 이게 중국이 뛰어들면서 고물가 고금리가 중물가 중금리로 떨어질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상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생산하고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이제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제유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제유가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 국제유가는 경유가격 뭐 폭등 이런 단어가 참 익숙해져 있는데 휘발유 가격 폭등 이런 단어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석유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석유 가격은 좀 이미 많이 좀 올랐고 유가 네. 배럴당 80달러지 않습니까? 80달러인데 석유 가격은 경쟁제가 지금 많이 지금 출연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 130달러 급등하면서 미국이라든지 미국도 사실 따져보면은 석유 매장량이 이제 6%밖에 안 돼요. 94%는 미국 외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긴장하고 있고 서유럽은 거의 제로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중국도 석유 소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130달러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대안제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 이미 테슬라는 2010년도부터 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부터 전기차가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대 팔렸는데 2028년도에 보면 한 5000만 대까지 조용히 올라가거든요. 전기차 판매량이 1억대 중에 5000만 대면 2030년이면 거의 절반 이상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 소비국을 중심으로 대안제, 즉 전기차를 많이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수소도 많이 키우겠죠. 그리고 곡물도 많이 키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사이트가 전기차라든지 곡물은 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이 지금은 이제 1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쪽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커져갈 거예요. 미국은 오히려 바이오로 차량을 구현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 상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석유 가격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횡보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중국이 오프닝에서 시작하게 되면 화학과 철강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체재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